몇년 전부터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우리 태권도의 예술성. 그런데 세계 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의 시범이 인기를 끌기 훨씬 전에 태권도를 이용한 멋진 공연을 펼쳐 보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샬아트 퍼포먼스 팀 와이킥입니다. 이들은 한국 전통 무예인 태권도 품새에 음악과 미술, 음향효과를 곁들여 그야말로 한편의 종합예술공연을 만들어냈는데요. 해외 15개국, 117개의 도시에서 초청받아 공연을 진행할 만큼 해외에서 엄청난 극찬을 받았죠. 오늘은 와이킥의 여러 공연 중 불꽃 퍼포먼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타오르는 불꽃을 우리 가락과 태권도로 표현한 멋진 무대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태권도 품새와 격파 시범뿐만 아니라 음악에 우리 전통 가락을 접목하고 중간중간 부채와 같은 소품을 이용해보는 재미를 더한 와이킥의 공연 어떠셨나요? 이 공연 외에도 다라, 혼 등 무술을 이용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와이킥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연 정보를 비롯한 더 많은 영상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